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민노총의 이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민노총의 간첩 혐의로 관련해서 민노총 조직국장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 조직국장이 다른 민노총 간부들에게도 이렇게 포섭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민노총이 노동단체인지 아니면 이게 이적단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하는 겁니다. 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호들 이런 것을 보면은 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민노총 안에 이런 그 홈페이지에도 북한의 이 노동단체가 보내왔던 연대서를 그대로 게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이미지에 민노총이 완전히 불법 단체가 됐다. 그래서 민노총에 대한 해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오늘 설날에 민노총 관련된 건설 노조 17명이 무더기로 송치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경찰이 발표한 건데 자, 더 이상의 사업주들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경찰도 이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서 건설 노조원 17명을 송치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주로 이 울산, 부산, 울산 경남 건설 지부 간부 17명이 수사했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고 17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겁니다. 무더기로 송치했다. 기소가 아니라 무더기로 송치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건설 현장에서 지난 5년 동안 불법 행위를 일삼은 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비계분해 지회장 문모 씨를 작년 11월 8일 날에 구속 송치한 데 이어서 조직국장 김모 씨도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 강요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압수수색과 피해자 조사, 계약서, 그리고 텔레그램 내역 등을 종합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자, 경찰은 지난해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송치한다. 그러니까 송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검찰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자, 기소를 할 것인지 또는 불기소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들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자, 경찰은 맨 처음 문 씨 등 4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범위를 넓혀서 17명의 간부들을 차례대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에 일부는 작년에도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지만 멈추지 않고 불법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 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문 씨는 조직 내 컨트롤 타워로 불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 씨는 폭행과 협박, 상해 등의 전과 16범이라고 합니다. 대구 평리동파에 가입해서 활동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폭 출신이 지금 이게 건설 노조의 간부를 했고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혐의를 보면은 문 씨 등에게 피해를 입은 건설업체 등은 울산 지역에 4곳, 부산 지역에 2곳 등으로 모두 12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해 업체들은 총 피해액이 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건설 현장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조직폭력배들이 그 활동 무대를 건설 현장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만큼 민노총이 완전히 불법 단체에서 점령됐다. 아니 불법 단체들이 민노총 조합원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무더기 잡아내서 구속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피해를 본 업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에 필수적인 레미콘과 골조 공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피해 진술을 하면은 다른 레미콘과 골조 공장 파업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포가 날로 심해지다 보니까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 민노총에 대한 폐해가 강조가 되고 또 이 정부가 민노총 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도 법과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 민노총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쟁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들의 폐해가 갈수록 커져지고 자 민노총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니까
사업장도 용기를 낸 걸 보입니다. 과거 같으면 민노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노총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하더라도 쉬쉬하거나 뭐 단속하는 척 했다가 또 민노총만 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노총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업주들이 불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 민노총이 사업 현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무슨 노사 발전 기금, 노조 발전 기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각출하거나 또는 이 민노총 간부들이 자기들 민노총이나 또는 조합원들을 써라 이러고 직원들을 강제로 채용하도록 직원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 작업장에 왔다 갔다 하는 덤프트럭을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 작업장 안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지면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이런 피해가 워낙 많은데 그동안 민노총에 대해서 이 경찰이 단속하거나 뭐 구속했다거나 이런 기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이뭐 공권력 도전을 하더라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과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게 그야말로 민노총은 갑이고 문재인 정부가 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민노총이 나서서 이 보수 개혁을 하는데도 앞장서주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민노총이 지금 간첩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아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불법 행위하는 민노총, 이런 민노총이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단체가 아니라 불법 이적 단체가 됐다는 겁니다. 조폭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간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노동단체라고 해서 그저 보호만 해주다 보니까 이들로부터 이들은 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쓰고 있는 중구 정동에 있는 그 빌딩 거기도 보증금도 과거에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정부로부터 30억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울시로부터도 아현동에 있는 민노총 건물을 복지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3층부터 5층까지는 민노총이 사무실을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7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스란히 민노총에 사무실을 주고 인건비까지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노총이 해마다 걷어들이는 돈이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자기들에게 이 나중에 선거 때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민노총이 간이 배밖에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간첩까지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민노총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취해법권이다. 소도처럼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또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해서 건설노조 사무실 여러 군데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 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가 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를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 290개 업체, 1,500개 건설 현장에서 2천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월례비 요구, 월례비라는 게 이게 뭐 이름도 애매합니다. 월례비, 돈을 내라는 겁니다. 월급처럼 돈을 내가라 이렇게 월례비를 요구한 게 1,215건으로 가장 많고 노조 전임비 강요했다. 노조원들이 있는데 이 노조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노조원들 중에서 작업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임비를 강요한 것이 567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작업 현장에서 노조 관련해서 이 건설 노조의 횡포는 이미 관례가 돼 있고 그런데 작업 현장에서는 그저 쉬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분양 대금에 다 전가되는 것 아닌가? 전가되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원 크레인 조종사 등에게 월례비로 38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건설 현장에서 10개 노조에 월 전임비가 1,547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 국토부 전체 290개 중에 피해를 제출한 110개 업체에서 최근 3년 동안에 1,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체 전부 다 나중에 민간 분양 그 대금에 그대로 증가돼 가지고 분양비가 올라가는 것도 이 민노총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것과 정부의 대대적인 잔소과 함께 올려서 이 새해 초부터 민노총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날에도 이렇게 단속했다 하는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민노총 건설노조 17명 무더기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간첩에 있어 민노총의 불법 행위까지 자 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정부의 단속이 시작됐다고 보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